오늘의 대상은 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아주 섹시해요. 아 그래요? 네. 섹시하고 약간 퇴폐적인. 퇴폐? 네. 거의 누아르네. 그럼 피 좀 흘리고 상처 좀 내고 막. 누아르. 첫 번째는 일단 스킨 로션을 발라야 되나? 바르셨어요? 뭐 그냥 안 발라도 돼요. 그러면 바로 베이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베이스. 자 그러면 그 제품을 활용을 해서 네. 피부톤 좀 화사하게. 화사하게. 자. 자 이게 로션처럼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펀지를 바로 드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세요. 빠릅니다. 그리고 조금 보정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예. 와 이건 완전 100% 얼굴을 조금 더 잘생기지 않게 보여주는 거울이네. 아 그럼 거울이 따로 있어요? 아니 그냥 완전 보통 길어 보이는 거울이 있는데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거울이 내가 집에서 쓰던 거울하고는 다르게 되게 못생기게 나와서. 다음은 컨실러를 바를 거예요. 컨실러를 먼저 발라요? 저는 컨실러를 먼저 바른 이유가 이제 컨실러가 파운데이션보다 더 되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밑바탕에서 잘 흔들리지 않는 아... 고정력을 좀 더 주기 때문에 네. 이 컨실러를 사용해서 네. 피부의 가장 칙칙한 부분을 먼저 가려볼 건데요. 네. 컨실러를 어디다 쓰냐면 보통 사람 얼굴에서 색소 침착이 제일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뭐 난데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은데 색소 침착이 가장 많은 데가 보통 다크서클. 여기 그리고 코볼 주변 이 정도? 이마에 좀 많이 발라주시겠어요? 이마에? 왜냐면 이마가 아, 그럼 거의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거의 그렇게 써요. 그리고 파데는 오히려 좀 덜 쓰고 와. 그래서 지속력을 확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단가가 단가요? 이게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뭐 양에 비해선 그런데 네. 역할은 사실 파운데이션의 같은 양을 봤을 땐 얘가 훨씬 더 가성비 있죠. 얼굴에 피부 톤이 그죠? 밝아졌죠? 요거를 이제 손등에 얘 이렇게 생겼네? 네 여기다 올려주세요. 손에 올려서 얼굴 중심을 위주로 발라줄게요. 얼굴의 네?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앞볼 여기? 네 앞볼 제일 높은 볼 제일 높은 앞볼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콧등 턱끝 이렇게 어우 좋다 빛나는데? 지금 눈썹 모양에서 이제 숱이 많아 보이도록 가득 채워주세요. 눈썹 정리를 한 번은 안 해가지고. 약간 이정재 씨 메이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약간 그거 아까 그 영화 뭐였죠? 말하신 거? 아 다만하게서 구웠어서. 어 여기 지금 딱 여기 딱 여기 이 각도에 제가 보는 각도. 이렇게 이상수야. 그런 표정은 말고 지금.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가감하게 가시죠. 일단 이 색깔. 네네. 쌍꺼풀 라인 이제 눈 떴을 때 보이는 데까지. 오 색깔 괜찮은 것 같아. 쌍꺼풀 라인 눈 떴을 때? 지금 딱 좋은 높이인데요. 보통 네.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 눈 뜨면 쌍꺼풀이 이제 먹잖아요. 살을.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렇죠. 지금. 너무 얇게 바르면 또 안 되니까 지금 그 정도 괜찮으신 거예요. 잘 바르셨어요. 자 그리고 같은 컬러로 이제 눈 밑에도. 눈 밑을요? 그게 진짜 퇴폐 메이크업의 정석입니다. 눈 밑이 뻘건 거. 이정재. 여자분들은 이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거의 뭐 점막까지 건드리죠. 항상. 그죠. 네. 입이 자동으로 벌어지는 게 이제 아주 내추럴한 현상이지. 왜 항상 입이 이렇게 될까요? 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집중을 하면 사람이 뇌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것까지 연구하셨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뭐를 지시했고 시청자가 뭐를 원하는지는 알아요.